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간밤 유럽장이 2% 중후반으로 하락했고 미국장은 결국 혼조 마감됐는데요. 나스닥이 1.75% 상승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이런 가운데 강세를 보였고요. 또 그동안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유발했었고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국제유가 간밤에 8%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나란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간밤 확인했던 글로벌 주식시장이었고 이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가운데 나스닥과 함께 코스닥이 상승세를 장중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가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요일장 10시 구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20선 지키고 있는데요. 0.63%가 하락하면서 2326.92포인트 선 시가보다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아래에서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어제 이 시간보다 더 실리면서 3조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0.5% 하락하면서 233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2332선의 고점을 마련했고 장중에 2309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줄이면서 2327.89포인트 선 13.89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샀던 외국인이 오늘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도를 하면서 동반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1,678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지금 매도로 전환하고 있네요. 2,576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 쪽의 물량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사흘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4,198억 원어치의 매수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오늘장 전기전자, 금융, 화학업 종에 대해서 순매도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동반 매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 오늘 이틀째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대 757선 가리키고 있고요. 0.92%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4,3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0.12% 하락하면서 약보합 출발했고요. 750선에서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745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더 키우다가 상승 탄력이 붙더니 결국에 상승 전환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757.65포인트, 6.7포인트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쪽의 외도 수급 잡히고 있고요. 또 기관 쪽도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양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외국인 536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5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나란히 매도로 전환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693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첫 번째, 국제유가의 급락세 꼽아보겠습니다. 그 여파가 여러 섹터에 현재 영향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8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 급락하면서 100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121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추세를 또 이탈시키면서 하락 전환할지 시장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물가 부담 완화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섹터들 일단 정유와 석유 유통 주식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SOIL이 8.43%가 하락하면서 93,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와 SK이노베이션 나란히 4% 내외 하락, GS가 4.76% 하락하며 3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유 유통주 가운데서 중앙에너비스가 8.7%, 8%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2950원 선이고요. 극동유화, 흥구석유 나란히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자금들 잡히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 쪽에 잡히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에 반대로 움직이는 원유 선물 인버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가 7% 넘게 상승하고 있고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도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세를 보일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요 증가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주 일제 하락하고 있고요. OCI가 9% 넘게 하락하며 12만 4천 원 선, CS윈드와 CS베어링 나란히 3%에서 5% 빠지고 있습니다. 원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 쪽에서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이 안에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까지 담겨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 하락이지만 G2파워 우진 같은 일부 원전 주식들이 2%에서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모습이 있고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자 LCC가 장 초반에 반응은 좀 미미했었는데 현재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후반까지 진에어가 상승하며 14,800원이고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나란히 3% 이상까지 탄력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주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도 이 종목군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름철 블랙아웃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 기준으로 전력 공급 예비율이 8.8%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예비율이 10%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면 발전소 가동 중단 같은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주가 동반해서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기는 한쪽으로 좀 쏠린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PNC테크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는 광명전기가 6%로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260원 선이고요. 대신에 PNC테크는 좀 탄력이 미미하죠. 강보합에 그치고 있고요. 옴니시스템 2% 넘는 상승, 누리플렉스, 인스코비, INC, 한전산업 나란히 소폭 0.5에서 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0.8%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은 이걸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무상증자 효과입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급등주의 모멘텀은 반드시 무상증자 이슈를 안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흐름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아데이터가 어제 보통주 한 주당 5주의 무상증자 결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5,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옥션입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했네요. 26.9%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인해서 이틀 연속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8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4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20% 이상의 탄력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16.5% 오르면서 49,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입니다. 지난달 30일에 한 주당 5주의 신주 배정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오늘 3%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전략 세워야 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병재 보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혼조 양상을 기록합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죠? 네, 드디어 내려간 유가입니다. 오랜만에 100달러 아래로 이제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8% 가까운 급락 덕분인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석유와 곡물이 있는데 이 석유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뭐 또 미국의 이런 대중국 관세 인하까지 이제 점쳐지게 되면서 스멀스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어쨌든 달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10원대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악재도 이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또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겹쳐져서 있을 때 호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시장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시금 약세로 전환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가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좀 양호해졌다라고 보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 경기 침체를 좀 유발시키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일단 물가를 잡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섹터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국제유가 8%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섹터, 정유주와 신재생 에너지, 넓게 LCC까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유주 어쨌든 유가 급락 때문에 바로 직격탄 받고 있습니다. S-Oil 같은 경우도 지금 8%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두 달 만에 어쨌든 100달러 하회 소식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2, 3일 전에는 유가가 3배 정도 더 뛸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행히 그런 것들은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100달러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정유주를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 고공행진할 때 지켜만 보다가 좀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장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약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난 엑시트 또는 비중 축소가 가능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도 어쨌든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상승을 많이 했던 이런 업종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 9%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평선을 좀 지키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좀 더 하락 여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뭐 추가 매입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내려간 가격에서 다시 대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 싶고요. 어쨌든 유가 이렇게 또 크게 한번 직격탄을 맞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V자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가지신 분들도 비중 축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추가적인 매입보다는 좀 기다려서 매입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OCI 등 신재생 에너지 쪽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매수 관심은 좀 늦추자는 의견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블랙아웃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률이 지금 뭐 9% 아래까지 어제 오후에 떨어지게 되면서 스마트 그리드주가 시장에서 한 차례 움직이는데 강한 테마로 형성되지는 못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가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은 6월에 역대 전력 사용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8월에 블랙아웃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관심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 같고요. 9월 정도에는 전력 수급 발령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경보 발령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진 전기라든지 PNC 테크 그리고 뭐 옴니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탄력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런 경보 발령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진 전기 정도는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중에서도 재장주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역대 전력 사용 이것 때문에 공장 가동이 좀 멈추게 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라면은 일진 전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시장에서 좀 관심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7, 8월에 전력 수급에 대한 뉴스는 꼼꼼히 챙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주 가운데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일진전기가 대장주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모멘텀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상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이 투자를 했을 때좀뭐 예상 수익 같은 게좀 지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상증자 결정한 이후에 한번 오르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또 한번 오르고 이런 식의 시세가 형성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만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른 테마들은 정말 하루를 못 넘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상증자가 결정된 것과 권리락 이런 사이에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는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K옵션과 모아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약간은 좀 과거와는 다른 무상증자가 예전에는 무상증자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어요. 뭐 한주 배정 이렇게만 해도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한두 당 다섯 주를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은 내용 자체가 다른 무상증자다. 그리고 자금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 이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한 주만 갖고 있으면 다섯 주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는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몰린 자금 때문에 상한가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좀 안정권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3, 4회 정도 연속 상한가가 최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 3회 정도 이제 상승 랠리를 달렸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하면서 엑시트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아직도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무조건적인 홀딩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주 알아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형주 중에서는 하락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국 내 아이폰 수요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 점유율도 6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견고한 이런 고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학 솔루션 매출 성장 같은 경우도 지속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IT 계열사들이 이런 IT뿐만 아니라 전장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습니다. LG노텍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주봉상에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3바닥 형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견고한 지지선이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매수관 현재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40만 원 부근이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내 아이폰 수요 증가 포인트를 잡고 LG 이노텍 접근해 봤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